이어서 4.3입니다. Primitive types.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타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는 boolean 있고 character 있고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가 됩니다. i가 있는 것은 부호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8은 8비트, 16비트, 32비트 종이 이어지고 u는 unsigned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고 그리고 i size, u size, siz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size는 여기는 16비트, 뭐 8비트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만 얘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두 개가 있습니다. f는 plot 그렇죠? 그리고 왜 이런 i size와 u size가 필요하냐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signed와 unsigned의 의미, 부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4비트, 4비트죠. 4비트 넘버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부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7까지고 그죠? 부호가 없으면 0부터 플러스 15까지 16개죠. 16개, 얘도 16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2의 4비트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1 해야지 이게 나오죠. 마이너스 1 해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variable size type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크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i size와 u size. 얘 이렇게 사이즈가 바뀔 수 있는 타입은 어디 쓰느냐 하니까 포인트라는 걸 할 때 쓸 거예요. 포인트.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전에 좀 공부를 했었죠. 쉽게 말해서 메모리 내의 주소. 주소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메모리의 주소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의 종류가 32비트 컴퓨터도 있고 64비트 컴퓨터도 있어요. 64비트 컴퓨터는 포인트의 길이가 64비트고 32비트는 32비트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의 포인트와 그리고 데스크탑에서의 포인트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기회에서 i size와 u size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와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임뮤터블이고 뮤터블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원소, 엘리먼트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되고 당연히 1, 2, 3이 다 같은 인티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T, 데이터 타입, 그리고 개수, 엘리먼트의 개수, 그 사이에 세미콜론 이렇게 됐어요. 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제로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 있고 20 있으면 i32 데이터 타입이 20개가 있단 말일까 같습니다. 타입 인프런스죠. 그죠? 타입을 러스트 엔진이 유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이는 a.length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여기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호는 엘리먼트는 0번, 1번, 2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이니까 두 번째인 브라이언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endstr 돼 있어요. endstr이 뭔가 하는 건데 이게 slice라고 하는 겁니다. slice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바라보는 어떤 창문과 같은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이 array 0부터 4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a에 대해서 앞에 end 표시가 있고 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완전히 요건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복사를 했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컴플레인 넣어주고 그거 아니고 complete plet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 하나 더 해서 얘는 middle 해서 출력해 볼까요? 뭔가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안 될 때는 밑에 좀 나와 있을 텐데 포맷트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포맷으로 지원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여기 좋은 기회 있는데 이번 도움말은 안 나와 있네요. 어쨌거나 이때는 요걸 적어주면 됩니다. delive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debug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면 되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complete, middle. 그래서 실행을 볼까요? 카골론. 뭐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complete. integer cannot be formatted with default format. 그래서 요걸 넣어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넣어주죠. 앞에다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밖에 나와 있네. 미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지금은 되네요. 그럼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골란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시작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1번부터 4번까지인데 4는 포함되지 않고 1은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0, 1, S부터 2, 3, 4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 2, 3이 나오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가 그렇다는 겁니다. 얘는 인덱스 번호예요. 이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이고 뭐 7이고 9고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그 결과를 여러분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6, 7, 2, 9, 4 그리고 7, 2, 9 순서 감이 오시죠? 맞춰보시면은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얘는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end로 붙여서 endstr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 조금 전에 슬라이스의 문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end 있고 그다음에 variable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 들어 있는 것이 캐릭터들이다. 이게 스트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한 방식이 str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str 뒤에 괄호를 넣고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str은 또 별도의 장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uple은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endstr.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스트링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러스트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효율적이고 효용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투퍼를 담는 거고 뮤트블한 투퍼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패턴 매칭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매칭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무엇이냐 하면 이 들어가는 게 X가 세 개의 variable 동시에 초기화하거나 값을 할당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얘는 투플이 아니라 디스트럭처링이에요. 그죠? 투플 형식인데 요거는 투플 변수는 아닙니다. X, Y, Z를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는 투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뭐가 있겠죠. 여기에. 그죠? 그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리고 투플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투플 닷 제로 닷 일반 펑션도 마찬가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었죠?